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별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소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유소년과 우리나라 그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서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결승,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굉장히 경사라는 말이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우리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네. 어린 선수들이 열정으로 막 가득 차서 뛰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밤잠을 설치면서 봤던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어요. 봤어요? 네, 봤죠. 저는 이제 또 경기 보고 또 하이라이트로 그 감정을 정말 충만하게 제가 느끼곤 했는데 결승전만큼은 더욱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16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말은 좀 치맥과 함께 이 결승전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20세 이하 이제 축구 대표팀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인종이 바뀌었다. 예전에 그 성인 그 국가대표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파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게 이제 처음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그전에 이제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예전에 2009년에 이 포항 스틸러스가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한 그런 이제 경력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승 무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왕이면은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클럽 리그하고는 다르게 A매치 경기잖아요. 네.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유니폼을 입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 생각만 해도 막 정말 뿌듯하고요. 이번 주말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더불어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국제대회만큼 K리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점인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그렇습니다. 아쉽기도 해요. 우리 지역에는 또 포항 스틸러스가 있잖아요. 스틸러스의 경기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스틸러스 선수들이 지금 K리그 주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쇠돌이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일단 뭐 이미 기북초등학교 그리고 환호여중 등 여러 학교를 선수들이 직접 찾아가서 축구 클리닉뿐만 아니라 학교의 각 맞춤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6월 말에도 또 다른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가 남아있네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은 요즘 우리 지역이 축구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경주 하면은 축구의 도시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뭐 유소년 축구를 비롯해서 뭐 여자들의 여성 축구 대회까지 굉장히 많은 축구 대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경주에서는요 경주 어울림 플레이 사커 축구 교실이 개막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11월 달까지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은 축구 교육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1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동네 발견해서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승리 소식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네, 오늘 동네 발견 첫 소식은요.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 지침서 동서보감입니다. 1년 365일 정말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 포함 또 영석 씨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다고 합니다. 오늘 동서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장수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참과 거짓에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 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남녀노소 가리갈 없이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인데요. 알쏭달쏭했던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한 김그리 부부. 어머, 그런데 이렇게 일찍부터 운동해요? 아, 그래서 그릇이 표정이 불만 가득하구나. 상쾌해. 이 새벽에 운동을 하니까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여보? 그래, 운동 좋지. 새벽 3시에 들어온 사람을, 이 새벽 6시에,
꼭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야 했냐? 아주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보자기로 보이나. 어디서 술 먹고 들어가. 아우 자랑이라고 그게. 이 맨날 술 먹고 다니니까 이 술배 봐 술배. 어? 내가 이 술배를 빼주려고 아침 운동을 데리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어디서? 지금 새벽 6시다 야. 술 또 덜 깼다니 완전 토쏠린다. 아니 좀 소화를 좀 시키고 저녁을 운동해야지. 저녁에 운동 좀 하자. 이 사람이 또 모르는 소리를 하네. 이 아침부터 운동을 해줘야지 몸이 하루 종일 이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어? 그러니까 아침 운동이 필수라고. 으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저녁에 운동을 해야 돼. 좀 여유롭게 몇 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어? 야, 아침에 운동하면 몸만 다 피곤해. 어허 아니라니까 아침이라니까. 어허이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아침. 저녁. 동서영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다이어트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 어디 한번 풀어볼까요?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는 아침 운동이 좋을까요? 저녁 운동이 좋을까요?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환자분들 오시면 아유 저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아유 아침에는 유산소 운동, 저중, 저녁에는 중량을 많이 늘려서 근력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지방을 소모하는 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아침에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이제 튼튼한, 탄탄한 이런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네, 아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운동을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침에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지방을 소모하게 되는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아침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밤사이에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다 이제 회복된 상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밤늦게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또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취침 한 2시간 전에는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한참 찾았네. 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러게 아내 말 좀 잘 듣지 그랬어요. 자자, 싸우지 말고 운동하면서 대화를 풀어봐요. 어떡해. 아우 좋아. 이거 상쾌한데 오늘. 어? 여보, 영희야. 스탑. 이리 와. 아, 좀 앉았다 가자. 아우 힘들어. 이리 와. 앉아. 좀 앉아. 이리 와봐. 아우 이래가지고 운동이 되겠냐고. 아니 무슨 땀만 날려고 하면 안 째. 아우 무슨 초등학생이야? 어? 그래 너 얘기 정말 잘했다.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할 말이. 무슨 할 말? 이거 운동 안 하려고 자기 속 쓰는 거지? 아니야 너 말 정말 잘했다.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애 하나 갖자. 애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면 얼마나 좋겠어. 어? 오빠도 안 나와도 되고 얘랑 같이 운동하고. 응? 이제 하나 가지자. 안 돼. 왜 안 돼? 애기 낳고 6개월 안에 살을 안 빼면은
이게 완전히 내 살이 돼가지고 절대 안 빠진대.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6개월 안에 빼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어딨어? 아 이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몰라도 정말 모른다니까. 어? 내 친구들 애 낳은 애들만 봐도 어? 아직까지도 살을 못 빼가지고 엄청 고생한단 말이야. 이 6개월 안에 살을 안 빼면 진짜 빼기 힘들대. 안 나 못해. 우리 전 그러면 그러면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 답답하네. 홍소보감 등판해 주세요. 유현진처럼 돌직구 날려주세요.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지? 아우쇼 얘기 잘했다. 어디 동서방한테 물어보자. 제 말이 맞죠? 정상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여성분들은 한 15kg 정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임신 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뭐 골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수유를 하시기 때문에 한 2, 3개월 이상은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살을 이제 빼야 된다, 임신 끝나고 발을 뭐 부기를 빼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그때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몸이 이제 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임신 6개월 안에 살을 빼셔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조금 몸이 돌아오고 나서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산을 한 후에는 아무래도 신진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혈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 시기에 이제 모유수유라든지 그 다음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자분들 육아를 하시니까 많이 몸이 지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6개월 이상 체중이 지속되면 거기에 대한 항상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생기면 몸이 그 체중을 자꾸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후에 체중을 줄이기가 힘들다.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열심히 몸을 회복시키시고 3개월 이후부터 산후 6개월 이내에는 산후 다이어트를 계획을 잡으셔야 효과를 보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길래 그레시 표정이 이렇게 만족스러울까? 그나저나 다이어트는 여기서 포기한 거예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배불러 죽겠어. 아, 몇 그릇을 먹는 거야? 아주 누가 보면 집에서 내가 밥도 안 해주는 줄 알겠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나왔잖아. 고기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한 끼에 너무 폭식하지 마. 그러다가 살쪄. 아, 괜찮아. 나 다 관리하잖아. 다 계획이 있어. 계획이라 무슨 좋은 수가 있나 봐요. 좀 더 지켜볼까요, 우리? 저기 아,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아니야. 신호가. 신호? 속도 위반했어? 딱지댔지? 아니야. 아우 이제 신호 왔네. 아니 밥 먹고 난 후에 이게 장을 비워주면은 이게 살이 안 찐다 해가지고 약을 먹었거든. 자기야, 나 화장실 가야 돼. 나.
아니 장 청소랑 살빼놓으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어 숨 쉴 수 있어. 숨 쉴 수 있나? 어. 여보세요? 어 상관 있어. 나 지금 급하니까 당신이 동서 보험한테 물어봐줘. 그리고 여기야. 휴지가 없다. 휴지 좀 갖다 줘. 야 완전 터졌어. 아우 내가 진짜 못 살아. 기다려. 아니 근데 이 휴지를 어떻게 전달하지? 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습열이 몸 안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습열이 생기면 우리 몸이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몸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장 청소를 해주면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다이어트를 효과를 본다거나 간접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과하게 빼내는 장청소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장청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기라든지 혈이라든지 이런 게 소모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신진대사 저하가 온다는 거예요. 신진대사 능력이 저하가 되면 순환 장애가 오고 그럴 때면 이제 오히려 살을 빼려고 했던 것들이 살이 찌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근본적으로 왜 내 장 기능이 떨어졌는가 그거를 이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 청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뭐 찌꺼기나 분비물 같은 거를 다 빼주는 건데 하고 나면 아마 기분은 조금 상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또 자주 하시게 장 청소하는 걸 또 너무 자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도 같이 다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 청소를 자주 하시는 거는 장에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공복에 찬물 한 잔 마시기,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 유산균 같은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복용하시면 오히려 장에는 더 도움이 되고 그걸로도 좀 체중 조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365일 다이어트 중인 우리들, 잘못된 정보는 이제 그만! 올바른 지식과 강인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요. 무더운 여름 올해는 꼭 날씬하게 건강하게 보내봐요. 건강에 대한 모두의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동서보감은 계속됩니다. 쭉! 네, 동서보감 다이어트 편 잘 만나봤습니다. 이제 올여름 휴가 대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은 뭐 항상 관리하시죠? 저야 네. 뭐 한참 열심히 하다가 네. 요즘은 좀 이제 쉬고 있는데 그래요? 네. 네, 근데 또 관리하면은 우리 영석 씨잖아요. 제가 뱃살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혹시, 저요? 네, 관리 따로 하시나요? 저는 일단 덜 먹습니다. 덜 먹어서 안주도 좀 덜 먹고 그러죠. 그렇죠. 술자리가 네. 있더라도 안주도 덜 먹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식사 시간이 돼도 밥을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요즘 또 간헐적 단식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하루에 한 끼를 시간에 맞춰서 먹기는 하는데 힘들어요. 사실 예, 음식으로 조절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좀 동서보감 보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다이어트 많이 하죠? 저도 뭐 노력을 하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서영석 씨 이제 보니까 정말 그 날씬하니까 이제 저도 참 예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이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 보면 좀 부실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올려물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나이가 있는 만큼 이제 좀 뱃살을 좀 줄이도록 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네 발견 이번에는 경주로 가보게 될 텐데요.
축제인데요. 이달부터 경주에서 특별한 축제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복고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추억을 소환하는 감성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바로 네. 7080 얄개들을 위한 복고 축제라고 합니다. 네. 수학 여행지 하면은 경주잖아요. 근데 요즘의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전의 청소년이었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경주하면 추억 바로 생각날 것 같거든요. 영상 보시면은요, 아 저기다 싶을 거예요.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에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누구보다 불타는 청춘, 7080 얄개들을 위한 얄개들의 의향 축제가 경주에서 펼쳐졌는데요. 교복을 입고 떠나는 1박 2일간의 추억 여행,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경주역. 이곳에 오면 누구나 수학여행을 왔던 추억의 한 페이지를 꺼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옛 교복까지 챙겨 입고 경주를 찾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학교 가는 날이죠. 학교 가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학교 가는 날이에요. 학교를 간다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연세는 70입니다. 추억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여행 온 거예요. 교복 입고 한번 찍어보려고. 짜자잔! 아직도 교복이 이렇게나 잘 어울려도 되는 거예요? 모델 해도 되겠어요. 7080 세대들의 옛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우리 모두의 추억의 장소 경주. 그곳에서 청춘을 소환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7080 얄개들의 복고 축제입니다. 7080 얄개들의 복고 축제인데요. 얄개 하면 70, 80년대에 떠오르는 개구쟁이를 상징하는 얄개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떠듬어서 경주에 와서 교복도 입고 그 당시에 그 복고 옷을 입으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 시절 음악을 함께 하고 경주를 느껴보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복고 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바로 교복. 본격적인 추억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다 같이 단체 사진 찰카. 7080 얄개들의 복고 축제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이렇게 추억 여행을 떠나는데요. 교복을 입고 버스에 오르니 학창 시절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0, 20대 때 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러왔었죠. 무문상 어디서 내려도 경사진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 어딘가 거기 확실하게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다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그 흉터가 몇 년이 가더라고. 그래도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또 추억입니다. 네. 터미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수학여행 온 학생들 같지 않나요? 10대로 돌아간 우리 소녀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여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입니다. 삼룡사라는 사찰에 부축목탑을 세우게 되면 신라와 인접해 있는 아홉 나라가 항복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장인이었던 아비지를 데리고 와서 삼룡사라고 하는 신라 대표적인 사찰에다가 부축목탑을 세웠어요. 해설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경주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데요. 수학여행 당시엔 없었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첫 번째 탐사 코스로 마음에 드세요? 이런 저기를 우리가 와서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와서 경주를 보니까 우리가 19살 같아 지금. 그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 그때서 19살에 3학년. 19에 수학여행 이 기분이 드니까 대단해요. 내가 지금 19이어서 되돌아간 이 기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순간은 역시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그때 그 시절엔 필름 카메라로 찍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찰칵. 짝꿍이랑 같이 추억 사진을 남겨봅니다. 어머, 이 어머님은 신라시대 여왕님이 되셨네요. 아이고, 여왕같이 나왔네. 재밌어요? 재밌네요. 재밌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이 나이에 또 이렇게 교복 입고 여행을 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경주 수학여행하면 이곳을 빼놓을 순 없죠. 교복 입은 얄개들이 찾은 두 번째 여행 코스, 바로 불국사입니다.
이곳에서도 해설사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 한창인데요. 다들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업 많이 했죠? 예.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쪽시시요? 신라의 역사가 몇 년이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자, 가장 먼저 들은 친구에게. 자, 여기. 네, 신라는 992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와, 띵동댕입니다. 선물 준비됐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992년.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이 불국사라는 사찰은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어머니. 누구? 아들이. 누가? 이름을 얘기해주세요. 김대. 자, 뒤에 눈으로 가겠습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요.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띵동댕입니다. 네, 1238년도에 몽고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그 탑은 82m나 닿는 탑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탑이었겠습니까? 경주에 있는 경주탑입니다. 네, 황룡사에 있었던 구천목탑이었습니다. 얘들아, 봤지? 엄마 왕년에 공부 좀 했단다. 퀴즈를 맞춘 선물이라며 이번 여행에 몇 안 되는 남학생을 데리고 온 선생님. 이유야 어찌됐건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전교 1등 했어요. 누가요? 나요. 거기에요. 학교 다닐 때 무심코 이렇게 지나버렸는데요. 지금 나이 먹어서 오니까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소중한 거에 경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고 아유 정말 아주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경주가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했던가.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신나는 무대들이 펼쳐졌는데요. 왕년에 좀 놀아본 언니 오빠들이 총집합. 끼쟁이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복장부터 노래 실력까지 덕분에 무대와 객석에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무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를 외치는 얄개들. 주체할 수 없는 끼와 흥,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껴도 절대 밀리지 않을 에너지와 열정입니다. 이 컨셉이 뭐예요? 양반마누라. 어떠셨어요? 올라가가지고 장기자랑 하셨는데. 아, 기분 좋았어요. 누가 1등? 어? 누가 1등 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지! 무대 밖에서도 흥폭발. 이게 바로 흥부자 아니겠어요? 한편 무대에서는 이 밤을 더욱 뜨겁게 달궈줄 디스코 바디 타임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춤 실력 한번 보실까요? 7080 시대 주류 음악이던 디스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나나나나 싸!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말해 뭐래 당근이지. 아유,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얄개들을 사랑해요. 새로운 복고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을 얄개들의 복고 축제. 70~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 여행. 내 생에 가장 눈이 부셨던 그때 그 시절로 지금 떠나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한 얄개들의 벚꽃축제 함께 보셨는데 그날 이제 행사 당일날 비도 오고 해서 그 주최 측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들 그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함께 보면서 함께 미소를 짓게 되네요. 네. 영상을 보는 내내 굉장히 흐뭇했어요. 네. 추억의 장소에서 추억의 시간을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 디스코. 아니 뭐 무릎이 괜찮으신가 봐요. 어떻게 봤어요? 아니 저는 정말 그 흥이 와 이게 진짜 어머니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 20대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흥과 끼를 가지신 것 같았습니다. 네. 와 정말 위협감을 느꼈어요. 저도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네. 뭐 기분이 더 좋아서 더 흔들어대셨던 것 네. 같아요. 네. 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억여행을 떠난 표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네, 네.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도 아 나도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동기생들, 동창생들, 친구들끼리 함께하면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즐거움이 더해지는데 친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더 좋겠죠. 화면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 행사가 그 끝이 아니고 10월까지 계속된다고 네. 네, 맞습니다. 10월까지 매월 1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막에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신청 방법과 날짜 알려드립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한번 단체로 경주 수학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옛날에 교복을 입고 추억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아마 즐거우실 거거든요. 많이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돌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오늘 돌발 퀴즈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7080 얄개들의 벚꽃 축제 드레스 코드는 무엇일까요? 인데요. 물론 보기가 있습니다. 네. 1번 교복, 2번 양복, 3번 체육복, 4번 한복입니다. 아, 오늘 퀴즈 문제가 좀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네. 동네 발견 깨톡창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문제가 쉽기 때문에 네,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학교에는 보통 교복을 입고 가죠. 네, 이런 얘기를 힌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발견 깨톡창으로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동네 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서영석 씨가 다녀오셨죠? 네. 자, 바야흐로 6월입니다. 봄이 지나가면서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요즘인 야외가 제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야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제가 다녀왔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은 요즘 화창한 하늘을 한껏 즐길 수 있는 풍경 좋은 야외를 찾게 되죠. 호수가 보이니까 속이 팍 터지는 느낌. 연애 때 생각나는 것 같고. 더 더워지기 전에 싱그러운 풍경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달큰한 6월의 밤 공기와 함께 공연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6월은 야외가 제철! 경주의 야외 명당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화창한 하늘,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즘에는 나들이가 제격이지요. 그런데요, 큰 가방에 돗자리 넣고 물통 넣고 유모차 싣고 번거로운 나들이는 이쯤 시대가 아닙니다. 두 손은 가볍게 마음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경주에서의 나들이 코스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장소는 경주 보문에 위치한 한 카페. 예쁜 건물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카메라만 들면 인생샷 5조 5억장 건질 분위기. 그런데 아니, 이게 다가 아니란 말씀? 멋지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쪽으로 돌아 나가시면은 보문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이 보문호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네. 저쪽이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아, 고맙습니다. 이
이곳이 사랑받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대공개. 널찍한 야외 공간에 편안한 빈백들이 가득 놓여 있는데요. 이곳에 앉으면 봄은 호수의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봄은호를 볼 수 있는 카페들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봄은호의 바람 그리고 이 꽃향기들을 맡으면서 야외에서 이 경주 봄은호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곳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좋은 거는요, 사진이에요. 찍으면 사진이 됩니다. 여성분들 넓은 야외 공간을 가진 곳이라 봄은 호수의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 나란히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거나 혼자 사색에 잠겨도 좋을 멋진 공간. 거기에 달콤한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편히 와서 쉬다 가세요. 저는 지금 낮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요, 석양을 보러 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경을 보러 와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저처럼 혼자 오지 마시고요, 둘이 오세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경주 봉황대. 소풍 나오는 시민들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돗자리를 준비하는 대신 루프탑에서 풍경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색감으로 꾸며진 1층을 지나 계단을 올라서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야, 야, 멋있다. 루프탑의 인기는 계속된다.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봉황대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캠핑을 나온 듯 꾸며진 루프탑의 분위기가 기분을 한껏 더 업 시켜줍니다. 오시기만 해도 아마 눈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봉황대가 그대로 보이는 루프탑 카페. 굉장히 멋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제가 밤마다 산책을 하는데 이곳에서 맥주랑 커피를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루프탑 카페를 여기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게요, 이쪽으로 보면 황리단길이 보고요, 이쪽이 보면 이제 경주 시내가 보이고 뒤로는 봉황대가 보이고 뷰룽이잖아요, 그야말로. 네,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봉황대를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곳. 이 멋진 풍경 속에서는 어떤 음식을 즐기면 좋을까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수제버거. 봉황대를 본떠 높게 쌓아올린 봉황대 버거와 딸기 쉐이크 한 잔, 어떠세요? 보이십니까? 봉황대에서 맛보는 봉황대 버거. 버거도 빅사이즈, 봉황대도 빅사이즈, 행복지수도 빅사이즈. 만나겠다. 먹음직스러운 재료들이 듬뿍 올라간 수제버거. 그 맛이 궁금한데요. 아니, 빨리 안 먹고 영석 씨 또 뭐 하는 거? 경주 대표 명소 봉황대를 바라보며 즐기는 수제버거의 맛.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이 받쳐주니 여기선 뭘 먹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색적인 느낌 좀. 맛도 맛이지만 확실히 뷰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꼭 한번 더 오고 싶네요. 한적하고 사람들도 여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야외를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코스는 문화생활. 좋은 계절에는 야외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경주에서는요, 이맘때쯤 다양한 야외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초여름밤을 촉촉하게 적셔줄 다양한 공연들 지금 만나보시죠.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주 보문 수상 공연장.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는 경주 국악 여행이 펼쳐지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판소리, 사물놀이,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우리 가락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퓨전문화 도시 경주의 품격에 맞는 그 명인 명창군들과 젊은 국악인들이 펼치고 있는 그 전통 국악 공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경주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악여행 첫 번째 무대는 중요 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제45호 이생강 선생의 이수자들로 구성된 신라 천년예술단입니다.
대금산조 연주악, 또 다양하게 국악간연악, 그 이외에도 좀 퓨전으로 현대곡을 가미시켜서 국악간연악으로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현무용단의 아름다운 민속무용입니다. 쟁강춤은 북한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춤으로 손목에 방울을 달고 쟁강쟁강 소리를 낸다고 해서 쟁강춤이고요. 대구 경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팀에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또 있는데요. 야경 명소로 유명한 월정교에서 주말이면 국악 버스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월정교의 야경과 대금산조의 소리가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경주에 오시면 바로 여러분의 풍경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멋과 맛, 낭만과 여유가 있는 시간,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경주는 지금 야외가 제철입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야외 나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멋진 공연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지금 경주로 떠나보세요. 네, 서영석 씨 뭐 잘 다녀오셨네요. 경주에 참 가볼 만한 경치 좋은 곳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네. 노지현 아나운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를 제일 좀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보문 카페 아까 네. 처음에 나왔던 와 정말 그 제가 포항에 살면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는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또 호수가 보이니까 이게 또 색다른 느낌이고 그렇죠. 또 네. 제가 이 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꿀자몽이 있더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꿀자몽. 그 꿀자몽이요. 네. 자몽인데 빙수는 이제 우유빙수예요. 아... 콜라보레이션은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정말,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문호에 가시면 인근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네. 다양한 카페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야외에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카페는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촬영 나가서 즐거웠던 한때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꼭 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야외 공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주에서는 이렇게 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상설 야외 공연들이 많이 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국악 여행이요. 매주 토요일 7시에 열립니다. 보문수상 공연장 그리고 첨성대 광장 등에서 열리게 되고요. 더불어서 월정교 버스킹 매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가 제철, 경주도 제철이에요. 네. 네, 또 그 루프탑 햄버거집에서 바로 보이는 봉황대 기억하시죠? 이 봉황대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가수 박혜경 씨가 오신대요. 네. 그래서 경주에 계신 분들은요, 이 동네 발견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동네 발견에서 소개해드린 곳, 6월의 그 화창한 그 계절에 함께 이곳에 다니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끝으로 시청자 참여 방법도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네, 동네의 발견에서는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소개했으면 하는 우리 동네 맛집 그리고 또 이색 코스, 또 여행 코스, 자랑거리까지 뭐든지 좋습니다. 동네의 발견으로 보내주시면요 네.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더불어서 오늘은 돌발 퀴즈도 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 문제 쉬웠죠? 바로 저희 동네의 발견 깨톡창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은 마치기 전에 또 좀 인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이 그 노지현 아나운서가 함께 또 하는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1월부터 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또 마지막 시간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 인사 좀 드릴까요? 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1월 17일에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동네의 발견과 함께했는데요.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요. 동네의 발견 저도 응원하고요. 또 노지현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왠지 좀 걱정이 좀 네. 들어요. 예, 동네의 발견 발견에서 상큼함을 당당하던 이 자리가 시큼함으로 변하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노지현 씨의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